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또 돌아왔네요. 젠페달스의 더블 드리머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튜브 드리머 두 개를 합친 이펙터라든지 아니면 루시 드리머와 합쳐진 이펙터가 분명히 출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출시가 됐네요. 크리미한 톤과 디테일한 응답성과 게인, 넓은 레인지를 가진 더블 드리머는 젠페달스의 히트작 튜브 드리머와 루시 드리머를 하나의 페달에 담은 100% 핸드메이드 페달이라고 합니다. 이 무대에서 빠르고 직관적인 페달 변경이나 조합을 위해 작은 풋프린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뛰어난 활용도와 실용성을 제공하는 드라이브 페달입니다. 튜브 드리머와 루시 드리머를 각각 하나씩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3-way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여 하이 게인 스위치에 어사인하여 다양한 게인 사운드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딥 스위치를 사용하여 각 채널을 개별적으로 스위치에 연결하거나 이펙트 체인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왼쪽은 튜브 드리머 채널이며 808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JRC458 D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이 루시 드리머 채널입니다. 미드 험프가 적은 오버드라이브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매우 역동적인 튜브 앰프 사운드를 연출하며 시크릿 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드라이브를 결합하면 새롭고 흥미로운 게인 구조를 설계할 수 있으며 게인 스테이지 스위치를 지정하여 실시간으로 최대 6개의 게인 스테이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튜브 드리버 사이드인데요. 보시면은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풋 스위치 1을 이용해서 튜브 드리버 채널을 온 오프를 합니다. 이쪽에 루시 드리머 사이드고요.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하고요.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브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스위치 2를 이용을 해서 루시 드리머 채널을 온오프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3-way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3-way 토글 스위치를 사용을 하면 하이 게인 스위치에 어사인하여 다양한 게인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왼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튜브 드리머의 하이 게인 스위치를 할당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루시 드리머의 하이 게인 스위치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두면 양쪽 모두에 할당을 한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각각 사이드의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려주시겠어요? 네. 네. 튜브 드리머 먼저. 역시 네. 좋네요. 이 이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튜브 드리머 특유의 사운드를 그대로 연출을 하면서도 시원시원한 느낌이 드는 높은 해상도의 드라이브 게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루시 드리머 사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게인을 좀 높여볼까요? 그러니까 완전 로우 게인 짐. 자, 여기서 믹스 노브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역시 젠페달 특유의 감성이 잘 살아있는 드라이브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사운드 들어볼게요. 한번 만져볼까요? 네. 게인 양을 좀 더 높이고요. 줄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젠페달은 언제나 좀 그 감성적인 맛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게인 스위치를 이제 활성화를 시킬 텐데 일단은 튜브 드리머 쪽으로 연결을 한 상태에서 일단은 하이게인 스위치를 안 밟은 상태 사운드를 한번 네 밟아볼게요. 다음은 루시 드리머에서 게인을 좀 많이 깎아서 역시 토글을 루시 드리머 쪽으로 옮긴 상태에서 하이게인 스위치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페달 확실히 좀 계속 좀 치고 싶은 맛이 있어요. 그 특유의 그 저희가 뭐 늘 리뷰 때 좀 많이 했던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많이 말했지만 좀 확실히 감성적인 맛이 있어요. 있다. 오. 그 기타 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조금 멜로우하게 칠 수밖에 없게끔 만들지 않나 뭐 그런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다음은 어떻게 갈 거냐면 지금 게인 스테이지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두 채널을 동시에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드리머 쪽으로 토글 스위치가 가 있는 상태에서 하이게인 스위치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튜브 드리머 쪽으로 하이게인 스위치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살짝만 올려볼게요. 네. 이쪽으로 하니까 엣지가 좀 사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운데다 두고 양쪽에 모두 하이게인 스위치를 적용을 시킨 상태에서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젠페달스의 더블 드리머를 만나봤는데 은총씨 먼저 더블 드리머에 대한 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젠페달 더블 드리머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기타 치다가 꿈꿀 뻔했다. 이렇게 드릴게요. 아 역시 그 정말 제목과 그 제목 아 제목이란다. 상품명과 이, 네. 이 그 이름답게 정말 참 잼페달은 까먹고 있다가도 치면 참 좋고 까먹고 있다가도 치면 또 참 좋은 이게
여러분들 꼭 오셔서 쳐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타리스트가 치면 아 이게 참 계속 치고 싶게 만드는 이 엣지를 알고 그리고 그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정말 잘 뽑아내는 감성적으로 잘 뽑아내는 회사임은 정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줄평 드릴게요. 1 더하기 1은 6.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채널씩 한 채널씩 쓸 수가 있고 동시에 쓸 수가 있고 해서 세 개가 나온 상태에서 하이 게인 스위치까지 조합을 하게 되면 총 6개의 게인 스테이지로 완성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게인 스테이지를 또 완성을 할 수가 있고 정말 이렇게 계단처럼 점층적으로 게인을 이제 쌓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양질의 진공관 앰프와 튜브 스크리머 계열의 이펙터를 잘 조합한 그런 양질의 사운드를 아날로그 스타일의 프리셋으로 완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튜브 드리머도 괜찮았고 루시 드리머도 괜찮았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합치니까 이런 멋진 조합이 또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1 더하기 1은 6이라고 제가 한줄 평을 줬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9.5,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네. 진짜 잘 매력 만들었어요. 있는, 이펙터예요. 정말 매력이 있고, 진짜 소리 좋아요. 저는 약간 어떤 느낌도 들었냐면은, 다른 임의에서 다른 스타일의 듀얼리스트와 비교될 만한, 이펙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질의 앰프 사운드에 튜브 스크리머를 잘 녹인, 어쨌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튜브 스크리머를 기반으로 한 복각 이펙터 중에서는 젠 페달이 가장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완성도 있게 잘 네. 만들어진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튜브 스크리머 계열이나 이런 따뜻한 앰프 계열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기를 권장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